한편 도곡 이동은 지역 자원을 이용한 힐링 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적인 곳입니다.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양재천의 아름다움을 온오프 라인으로 알리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동장님이 좀 알려주시죠. 네, 도곡 이동에서는 매년 봄, 가을에 양재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4월에는 벚꽃을, 10월에는 단풍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튜브 영상과 야간 무드 등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단풍 축제는 무서움 음악회로 개최했는데 원하는 사람만 개인별 헤드폰으로 음악을 감상했기 때문에 소음 인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양재천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양재천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스트리밍 방송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밀다리 일대에 라이브 캠을 4대 설치했는데 세계 94개국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의 60%가 해외 접촉자라는 점을 볼 때, 양재천의 풍경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재천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도곡 이동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 Love 강남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